사실 카레 만드는 게 별게 없긴 하지만 한 가지 정도만 추가하면 카레 전문점 맛을 낼 수 있습니다. 양파는 많이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. 카레 전문점에서 일해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양파를 많이 손질합니다. 그냥 양파만 많이 볶아 넣어도 카레 맛이 훨씬 좋아진 걸 느끼실 겁니다. 3개월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파만 썰다 보면 쉬는 날 골프를 칠 때도 올 양파를 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. 우삼겹을 센불로 빠르게 볶아 기름은 버리고 고기만 건져줍니다. 고기에 양파를 넣고 후추를 넉넉히 뿌려주고 양파가 갈색이 될 정도로 볶아주세요. 감자나 당근을 좋아하면 넣어주세요. 물 1리터를 넣고 카레 두 봉지를 넣어줍니다. 카레가 어느 정도 걸쭉해지면 흰쌀밥에 올려 맛있는 식사하세요.